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규 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말이죠, 궁금증을 조금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 아파트에 말이죠, 귀신을 잡는 두 명의 퇴마사가 있습니다. 먼저 최강림, 이 친구가 1인가 2 때부터 계속 등장했던 그런 친구고, 그리고 리언, 발곡해야하는 성격의 소년 퇴마사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신비 아파트 한 두 번째 시즌부터 등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댓글을 좀 봤어요. 휴지님, 강림하고 리온하고 자주 잡히는 그런 귀신들의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댓글을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강림 vs 리온, 강림으로 귀신들을 잡았을 때 그리고 리온으로 귀신을 잡았을 때 어떤 퇴마사가 더 좋은 귀신들을 잡았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리온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뭐 강림이가 잘 나올 수도 있고 뭐 계속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결과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강림부터 귀신 20마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림이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뿌뿌뿌뿌. 자, 먼저 강림이의 첫 번째 귀신 누구일지 한번 봅시다. 짠, 짜라란, 짜라란.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똥갱이가 정신을 차렸나 보네요. 이거 사춘기 끝났나? 아니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똥갱이가 바로 출석하냐? 아 잠깐만, 근데 똥갱이가 먼저 출석을 했다는 거는 등교의 흐름인가? 사실 똥갱이가 먼저 출석한 건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잡아봅시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녹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게임 사운드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플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귀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어떤 귀신일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엘로 와! 차차차차 똥잉 뿅! 오, 무명기 유리 가면 필요 없고요. 자, 첫 번째 강림이 우리 또갱이 잡았습니다. 아 맞네요. 등교의 흐름이었네. 또기야 들어가라. 자, 다음은 세 번째 갑니다. A등급 나오나요? A등급인가요?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길래? 아니 이거 진짜 강림이가 혹시 출연 확률이 더 안 좋나? 이거 이래서 안 돼요. 강림아 분발하자. 내가 이때까지 너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내가 지금 리온으로는 잡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만약에 리온에서 막 S급 막 두 마리 뜨고 막 한 마리 계속 나오고 막 좋은 것만 나오면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강림아 분발해라! 너의 힘을 보여줘. 현재 네 번째까지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상당히 처참하네요. 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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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아 입질쟁이 괜찮긴 한데 아 얘도 조금 애매합니다. 얘는 좀 잡아주도록 합시다. 입질쟁이. 자, 일단 다섯 번째는 입질쟁이가 잡혔습니다. 여기서 A등급 떠야지 조금 안정권으로 갈 수 있다. 강림아 이쯤에서 A등급 한번 뜰 때 됐다. S등급 바라지도 않아. 아 얘가 이름이 뭐였죠? 얘는 그냥 보자마자 스킵해가지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 너 누군데? 골묘기? 맞아 이게 무덤에서 나온 그런 귀신이었었나? 에휴. 아주 C등급에다 싹딱 출석할 모양이네. 어? 안돼 벨라 들어가고. 벨라 들어가. 아 또 쓰세요. 야 이거 진짜 차례대로 하나씩 다 나오네. 다음 누구냐? 아 맞아, 저기 이제 불나방이랑 똥파리 나올 때 됐네. 와 그 순세. 이제 뭐 기대도 안 됩니다. 똥파리 나와. 똥파리지. 당신의 이름은 누군가요? 나는 셔틀버스예요. 치동기. 맞아 치동기. 아 치동기까지. 아 어떻게 이렇게 중복 없이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나올 수가 있죠? 이것도 나름 역대급이긴 하네요. 지금까지 중복이 하나도 안 나왔어. 자 다음은 누구냐? 이제 슬슬 중복도 한번 뜰 때 됐는데. 불나방이야? 누구냐고. A등급도 안 나오고. 간호사 누나 들어가세요 좀. 이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배기기? 지금 10마리째 잡았는데 A등급 단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A등급도 안 나오면 좀 너무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 지금까지 뽑았던 애들이 다 전부 그냥 또 시리즈들이라 상당히 결과 처참한데요. 아 이거 정말 힘듭니다 상황. 이렇게 되면 리온이가 개 박살낼 확률이 너무 높아요. 자 누구야? 와
자 이제 자 그 순세 이제 중복 파티 시작됐습니다. 오! 에이드급 후사초. 하 근데 너무 늦게 나왔다 너. 잠깐만 이거 후반부 스퍼트 달리려는 건가? 아니 지금 강림이가 몸풀기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일단 잡읍시다. 이 타이밍에 S급이 뜬다? 나름 레전드입니다 그것도. 어 누구세요? 에? 누구십니까? 누구길래 이렇게 얼굴 안 보여줘? 어? 와 또 티코! 괜찮다 A등급 3개. 오케이 일단 A등급 또 나왔습니다. 또 티코 좋아. 만티코와 15번째 짜라란 짜라란. 아 이쯤에서 한 번 더 또 뜰 때가 됐는데 제 근데 제 예상으로는 똥파리나 불나방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얘가 있었구나 또. 토무클루스가 있다는 걸 잊고 있었네요. C등급 왜 이렇게 많아? 쓸데없이 많네 진짜. S등급 가자 진짜. S등급 한번 뜰 타이밍 됐다. 요쯤에서 나오면은 강림이가 그래도 안 밀릴 수 있어요. 아이고! 볼라방! 언제 나오나 지금 지켜보고 있었어. 어? 자 여기서 역전 가자. 어 취생! 취생 나쁘지 않죠?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우사첩! 우리 강림이가 또 우사첩이 더 잘 나오고 뭐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우사첩은 1로 오시고요 빠르게 잡습니다. 자 이제 강림이의 마지막 턴입니다. 과연 누가 뜰까요? 오케이! 여기서 S 뜨면 그래도 굳히기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들어가. 일단은 집게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바로 이어서 리오니의 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리오니는 진짜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자 리오니는 과연 어떤 귀신들이 뜰지 또 기대가 됩니다. 비슷한데요 약간 느낌이. 자 누구세요. 어 모주기. 자, 일단은 연속 시예요. 아니 그냥 둘 중에 하나라도 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잡을 때는 개쓰게 그냥 얼때 됐는데. 와 잠깐만 리오니를 고르자마자 안 나왔던 애들이 나오네. 설마 약간 강림이한테 잘 나오는 귀신이랑 리오니한테 잘 나오는 귀신이랑 종류가 다른 걸까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강림이는 불나방 그리고 리오는 똥파리. 완전 환상의 콤비 아닙니까? 둘이 절친 맞네 이거 진짜. 나는 똥파리 한번 잡아봅시다. 얘는 부적 종류가 뭐야? 말쿠트 30 데미지, 예소드, 호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일로 와 잡혀랏. 자 다섯 번째. 와 얘는 에이든급 만티코어 빨리 나왔다. 허허 만티코어가 벌써 나왔다고 다섯 번째만에? 말쿠트로 바꿔서 마구마구 해줄게 해요. 또 티코어 넌 내 거야. 야 이거 좀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다섯 번째만에 만티코어가 떴기 때문에 이거 리오니가 좀 유리한 싸움이지 않을까 싶네요. 와! 각기까지? 허허! 자 지금 연속 A등급이에요. 일단은 각기까지 포획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잘하면 이거 S등급 뜰 수도 있겠는데요? 불라빵! 얘네 진짜 베프 맞아. 똥파리 심심할까봐 또 바로 나와주는 거 봐요. 아이 귀찮아 죽겠네. A등급 뜬 것까진 좋았는데 지금 막상 이제 또 해보다 보니까 슬슬 비등비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골멸이 또 나오네. 자 아 연속으로 A등급 뜬 것까진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완전 똥이네. 아니 방금 전에 또 골명이 났는데 또 멱이라고요? 13번째예요 13번째? 아이고 내가 너도 잠깐 잊고 있었다. 강림이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느낌이? 리오나 너 지금 첫 출전인데 좀 정신 차리지? 하이 아니 뭐지 얘네들? 그냥 돌아가면서 약 올리나? 아 똥파리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너도 이제 다섯 번 남았다. 이제 야 지금 현재까지 A등급이 두 번밖에 안 됐어 임마. 분발해. 어? 짤라라라라라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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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토하나! 이걸 역전시킨다고 이렇게? 와, 도안이 이렇게 떠버리네요. 그렇게 잡기 힘들었던 도안이 리온에서? 일단 빨리 잡읍시다. 이걸 레전드 각을 잡아주네. 도안아, 넌 내 거야. 짜지가 일로 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를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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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먼저 강림이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최강림의 포획 결과, 먼저 C등급 10마리 그리고 B등급 7마리, A등급은 3마리입니다 강림이 같은 경우에는 S등급은 없습니다. 자, 먼저 리온이 같은 경우에는 C등급이 무려 12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B등급은 두두두두둥 5마리, A등급 2마리. 하지만 리온이는 이게 끝이 아니죠. 마지막 파이널 피날레 S등급 도안이까지 한 마리 추가하면서 S등급이 존재합니다. 자,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림이는 C등급 10개, B등급 7개, A 3개, 그리고 리온이는 C등급 12개, B등급 5개, A 2개, S 1. 와, 진짜 오늘 엄청난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S가 뜨지 않는 이상 둘 다 고만고만하다.